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인 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라고 배웠고, 또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로 지역에서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매우 배타적인 유대주의자, 인종주의자, 심지어는 성차별주의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파괴하시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는 이 이방인 여자에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더더욱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정말 인종주의자 혹은 성차별주의자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이 두로 출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로 지역은 사실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긴장과 전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입니다. 두로인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잔혹한 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전 1세기 수많은 유대인들이 두로인들에게 학살당했고, 주 70년 유대전쟁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두로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절정에 달아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부분적으로는 유대지역이었던 갈릴리의 농업 생산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갈릴리 주요 인근 도시 지역인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이 두로에서 소비되었던 반면에 많은 유대인 농부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대인 자녀들의 입에서 빵을 빼앗아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두로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역사와 사회적 긴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 말씀은 사실 당시 다수의 유대인 교사들의 특징이었던 그런 인종중심주의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로인들에게 학살당했고 고난받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는 오히려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은 유대인 편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 우월주의나 인종주의적 발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건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셨던, 그들을 옹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개로 빗대어지요. 성경과 유대교에서 물론 개가 항상 부정적으로 묘사된 건 아니지만 썩은 사체를 먹는 이 들개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개는 매우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자, 마가는 이 여인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라는 빵을 먼저 받아 먹은 자로서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의 빵, 생명의 빵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들어가서 그들과도 복음을 공유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공유했던 당대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유대인의 배타주의의 경계를 넘어 초대교회 당시에 점증하던 이방인 선교가 점점 확대되던 사회적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개취급을 받고 치욕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그녀를 예수님에게 이끌어 그분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한 것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기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 어떤 모독과 모욕도 감내할 수 있는 딸에 대한 사랑,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사실 모든 경계를 초월합니다. 어찌 인종과 종교와 신분과 성만의 경계뿐이겠습니까? 사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그리스 출신한 점에서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으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에 대한 사랑, 자존심의 경계도 넘어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모독과 경멸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이제 스스로를 개라고 인정하면서까지 그녀는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마치 이 여인의 당돌함을 질책하면서 쫓아보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 진심 어린 발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로인들에게 당한 그 참혹했던 역사적 경험과 지금도 당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을 생각하면 결코 그 어떤 유대인이라도 할지라도 이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호의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딸에 대한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모욕과 경멸을 견디면서 지혜로운 응답으로 호소하면서 예수님의 주장을 논박한 것입니다. 드로인들에게 고통받는 자기 동족, 당신의 동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방인 이 어머니의 고통도 알아달라고. 이 여인의 뛰어난 지혜와 논박에 아마 예수님은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예수님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이 이방 여인은 귀신 들려 병든 자기 딸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온갖 모멸과 모욕을 견디었고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응답으로 딸이 치유를 받은 아니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을 이김으로써 예수님을 변화시킨 유일한 인물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통전적인 이해력을 뜻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만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재치와 분별력 그리고 생존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제목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잠언 성경은 원래 비교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중국어 성경에서 잠언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잠이라는 단어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것입니다. 떨어진 옷을 깊고 자루를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한 것에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잠언 성경은 대나무 바늘 같은
말씀으로 찢어지고 터지고 구멍나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깊고 복원하는 또 고치는 데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농축된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나라나 종교적 전통을 가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다른 나라의 지혜 문학과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 그것은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경천 애인, 이것이 모든 지혜의 목적이고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인 이웃사랑과 이웃사랑이 결코 뗄 수 없이 하나라는 교훈, 사실 야고보서 저자에 의해 신약성경에서 또다시 확인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조차 없는데 그저 그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뭔가 좀 먹어 이렇게 말만 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공동체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차별이었습니다. 사람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 때 범법자로 판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를 물질적으로 돕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야고보서 저자는 그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진다고 주장했던 이 편지의 수신인들에게 아니,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고 오직 행함으로 완전해진 믿음만이 산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이웃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야고보서 저자가 강조하는 산 믿음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이 산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자 종교를 넘어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친구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사람,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이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처럼 한없이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우리도 주님의 친구로 불릴 수 있도록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산 믿음의 사람,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